공무원 시험 한번 떨어지면 3년 가요. 2022년에 준비했다가 2023년에 떨어지면 2024년에 합격해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 두 번 떨어지면 4년 걸립니다. 대학 한번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내년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7월부터 7, 8, 90, 이게 수험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 이네달 동안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섯 과목의 올인원 정도는 기본서와 기출 문제지 뭐 공부를 끝내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수업머리가 뭐좀 샤프한 애들은 뭐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평범한 공시생들. 그렇죠. 지극히 평범한 그러니까 공시생들. 이제 수험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뭐제 주변에는요 기출 문제 500문제만 풀고 합격했다는데요. 수험 기간 3개월에 합격했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기적은 있다니까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기적이 여러분한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기적에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암 환자도 그 숲속에 들어가서 공기만 마시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말 듣고 항암 치료 거부하고 이러면 그게 뭐 암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학 공부법을 얘기를 네.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저는 메가공무원 그 유튜브에 보면 커리큘럼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뭐 행정학은 쉽게 웃으면서 들어갔다 웃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